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태기산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횡성, 홍천, 그리고 평창 이렇게 세 곳에 걸쳐 있는 산인데요. 이 처음 들머리 양구두미제가 거의 980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갈 수 있는 여기서 정상이라 할 수 있는 태기산 전망대 높이가 1200m 정도예요. 그래서 그 고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서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계속 오르막이고 좀 도로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햇볕이 뜨거운 오늘 같은 날은 땀이 엄청 났어요. 바람은 그래도 선선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참고하시고 또 이 태기산은 한 9월 초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 시작해 보시죠. 태기산 산행을 시작하는 양구두미제, 이곳의 높이는 980m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입산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2월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태기산은 풍력발전기로 또 유명하죠. 벌써부터 이제 풍력발전기가 하나 둘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가 바람이 또 많다는 거겠죠. 자, 초입에서 한 30분 걸어오니까 이제 이 풍력기 모형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조금 길이 평평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막을 올라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모형 풍력기가 있던 곳, 거기까지가 한번 오르막이었고요. 거기를 딱 지나니까 바로 내리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리막을 걸으니까 이제 좀 시원하네요. 여기는 여름에 오기는 좀 더울 것 같고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8월 중순 넘어서 9월 초 이때 오시면은 아주 선선할 것 같아요. 태기산 국가 생태 탐방로는 내 길이 흙길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로를 따라서 걷는데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 태기산은 이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주 혈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깃든 곳인데요.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태기 산성도 좀 남아있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산성은 요 코스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도 태기산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시계가 아주 좋은 날이네요. 자, 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국가 생태 탐방로, 저희가 양구두미제에서 시작해서 산철쭉길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이치.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태기왕 전설길이라고 또 길이 있는데요. 다른 코스도 또 걸어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하게 태기산 전망대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이 태기 분교터입니다. 예전에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이 있는 학교, 그러면 바로 이곳을 꼽고 했다고 합니다. 숲이 엄청 오래전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숲이 훨씬 더 울창해졌어요. 딱 쉬어가기 좋습니다. 자, 바로 이 건물이 이 하늘 아래 첫 학교 역사 속에 태기 분교가 있는데 교실이 4개, 또 교사라고는 단 3명이었는데 학생이 106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옛날 이 태기 분교가 있던 학교 터니까 제가 지금 교정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담했을 것 같고 106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서 학교 생활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볍게 양구두미제에서 시작해서 좀 가볍게 다녀와야겠다 싶으시면은 여기 태기 분교터 여기까지만 오셔서 여기 시원하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내려가셔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화장실터도 있고요. 예전에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탐방로가 예쁘네요. 자, 이 길은 뭐 걷는 구간은 굉장히 단순하긴 한데 한 서너 차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오니까 웬 소가 한 마리가 있고 앵무새도 있고, 와, 구름도 멋지네요. 도로를 따라오다 보면 옆에 조리댁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길로 가셔도 다시 전망대 가는 길로 또 합류가 됩니다. 자, 이제 태기산의 정상인 전망대에 왔습니다. 원래 정상은 저기 위에 통신시설도 있고 군부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제가 됐어요. 태기산 1261m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이 전망대 바로 옆쪽에 있는 양치 식물원인데요. 뭐 노루 모형도 만들어놓고 달팽이도 있고, 아, 예쁜 꽃들도 있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데크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걸어보셔도 돼요. 자, 이제 저는 태기산을 다 걷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기산 영상으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뭐 일단은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걸어오는 동안에 좀 풍경이 탁탁 트이는 풍경들이 좀 보이면 시원시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같은 도로를 걸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좀 거리가 왕복으로 9.4km 하면은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그 태백이 분교 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가볍게 갔다 올 만한 그런 정도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혹시 태기산을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